왔어? 얼른요. 기사 아저씨 기다리세요. 저 화장실 급해서 먼저 들어갈게요. 기사님 감사합니다. 어, 돈 좀. 비가 오려나? 금년에 비가 많아요. 또 빵 먹었어? 감자 쪄놓은 거 먹으라니까. 맛있어, 먹어봐. 어이가. 하나야, 엄마 전화 끊어야겠다. 여름 사장님 오셨다. 어디부터? 알았어, 꼭 사갈게. 어? 하나야? 네. 오늘 야. 물건 좋은 거 들어왔어요? 이보자. 오늘은 좋은데요? 하나 더 크기 전에 너도 결혼해야지. 언제까지 하나만 끼고 살 작정이야? 사람들 죄다 하나가 네 딸인 줄 알아. 아저씨, 왜 자꾸 그런 소리 하세요? 하나 제 딸이라니까요. 자꾸 그런 소리 하시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. 아휴, 이런 답답이. 답답이. 오늘은 또 퇴근이 빠르네. 2교대 근무라서요. 아침에 고마웠어요. 화장실. 뭘? 급할 땐 서로 돕는 거지. 아, 물리치료사라고 하던데. 맞지?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식당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꼬리가 짧으세요? 그럼 손님들이 기분 나빠 안 해요? 그리고 제가 이걸 진짜 몇 번은 물어본 것 같은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아래 윗집 살면서 이제쯤은 대답해 주셔도 되잖아요? 더 우산 하나 씌워주고 별게 다 궁금하네. 아, 똑바로 좀 들어봐. 비오는 방향 맞춰서. 똑바로 좀 써요. 차갑게. 전 이게 편해요. 아유, 다 거기다 덮는다. 왜 그래 갑자기? 너 뭘 그렇게 놀래고 그래? 내가 무슨 벌레라도 되나? 아니, 나는 아줌마랑 달라요. 예민한 사람이라고요. 누가 내 몸에 손대기만 하면 이렇게 갑자기 반사적으로 반응해요. 그리고 내 옷은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. 그러니까 터치하지 마세요. 그러든가 그럼. 리코더. 나 문방구에 들러야 하는데. 문방구요? 아니 아까 그 코너에 있었는.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.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? 그거 누가 들으면 딱 대전까지 가는 줄 알겠네. 리코더만 사면 돼요? 그대로 돌아요. 뭐가 뭔지 모르겠네. 이게 좋아 보이는데. 이건 모양이 특이하네. 하나가 쓸 거라면서요. 그럼 그거 내려놓으시고요. 얘네들이 초등학생이 쓰는 리코더입니다.
뒤에 보면 G라고 써있는 게 독일식이고 B라고 써있는 게 바르코식인데 문제법이 약간 틀린 것 빼곤 다 비슷해요. 하나가 쓰기에는 이거 괜찮겠네. 리코더 장사했어? 이걸로 하세요. 여기 제품이 소리가 깨끗하고 좋아요. 색깔도 무난하지도 너무 튀지도 않는 게 고급스럽잖아요. 근데 이거 때 타는 거 아니야? 아줌마 이걸로 할게요. 반갑다 김미수. 다음에 또 우연히 만나자. 그래, 오늘 고마웠어 황태씨. 잘가. 적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내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. 일찍 들어왔네요. 어? 왔냐? 예, 다녀왔습니다. 아버지 엄마는요? 닭과. 아유, 왜 이렇게 춥나 했더니 에어컨을 틀었어. 얼른 꺼. 덥잖아요. 덥기는 무엇이가 더워. 소나기까지 왔구만. 전기세 나가. 얼른 꺼. 할머니,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아서 전기세 그렇게 많이 안 나온대요. 그건 그래요 할머니. 우리 집 에어컨도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에요. 정말 많이 안 나와요. 저 한 푼이 저거 장남자리 박탈이에요. 아니요, 나와 얼른 꺼. 얼른 끄라면 끌 일이지 뭔 말이 그렇게 길어. 꺼! 할머니! 두 번째 경고예요. 자꾸 2년 전은 하실 거예요?